그래 할수 있고요. As a director of Save a Pet Animal Shelter, I appreciate your help and support in looking after our animals. 첫 문장은 감사로서 시작하고 있네요. 예, as에 대한 얘기. 그쵸, 뭐뭐로서죠. 디렉터가 보낸 거죠. 그래서 뭐, Save a Pet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 고유명사긴 한데요. 뭐 Shelter, Animal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어떤 장소인지 우리가 대충 추측할 수가 있네요. 뭐 구하다라는 뜻으로 쓴 Save겠죠. 오케이. 네. Appreciate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여기서는 무슨 뜻인데? 고마워하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아주 생뚱맞게 다른 뜻도 있죠. Appreciate가 인정하다, 감상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help와 support에 appreciate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에 대한이라고 할수 있는 뭐뭐에 대한.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도움. 뭐 look after는 무슨 뜻이고 돌보다죠. take care of, taking care of로 바꿀 수 있죠. 우리들의 동물을 돌봐준 것에 대한, 돌봐주는 것으로서의 도움과, 뭐, 이런 것들, 서포트 해프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despite your efforts. 자, despite your efforts. 이런 게 나왔으니까, 뭔가, 지금부터, 이 뜻은, despite your efforts. 자체의 뜻은, 그렇죠.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니까, 지금부터 이 사람이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요청일 가능성이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도움에도, 노력에도 참 불구하고라 했으니까. Hey, it's beyond our facility's capacity to take for animals with special needs. Okay,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면 진주어가 여기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beyond의 뜻은?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죠. Beyond our facilities capacity. 일단 facility의 뜻은 시설이고 capacity는 능력이죠. 수용 능력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 뭐가 to take care for. 자, 그다음에 animals with special needs가 뭔 뜻이에요? Animals with special needs. 필요한 동물들. 그러니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태가 매우 안 좋은 동물들을 뭐 하는 것? 돌 care for 뭐 하다. 그렇죠. 앞에다 look after하고 같은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뭘 넘어섰다? 우리 수용 facility의 capacity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ithout committee members who will take these pets into their homes. 답을 고를 수 있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Okay, our shelter can quickly fill up with difficult to adopt cases. Okay,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뭐 who는 뻔하죠. Okay, 시작됐으면 어디서 끝난다? Okay,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feel 여기에 형태가 왜이 형태입니까? 그렇죠? can이죠. 이 shelter가 feel의 뜻이 채우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채워지다로 쓰인 겁니다. feel이 채우다라는 시절의 말. feel이 채우다도 되고 채워지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채워진다. fill up with 뭐뭐로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ifficult to adopt의 뜻은 그렇죠. 입양하기 어려운 어떤 케이스죠. 어떤 뭐 동물이겠죠. 저는 뭐 케이스 상황 뭐 이런 뜻이지만 그래서 뭐 없이는 커뮤니티 멤버들 없이는 이 말이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도움 없이는 어떤 구성원들 그렇죠. 이 동물들을 그렇죠. 집으로 데리고 갈 그렇죠. 데리고 갈 멤버들이 없이는 우리 쉘터가 뭐할 거면 급속히 가득 찰 거래죠. 그렇죠? 뭐 요건 바꿔 쓸수 있는 게 be crowded with 이런 것도 있습니다. be crowded with 뭔가 입양하기 어려운 어떤 녀석들, 동물들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지금 수용 능력을 간당간당하다. 제발 좀 입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쯤 읽었으면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입양 요청, 유기원 개설, 뭐 이런 거, despite your efforts 이런 거하고는 잘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개설을 알리는 이유 같지만. 그 다음에 뭐, 동물 보호 정책 강화, 이건 요구니까, 뭐 요구라는 정의에서 맞는데, 이런 정책, policy, 이런 단어가 없죠? 그렇죠? 뭐,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뭐, fortify라든지, 뭐, strengthen, 이런 단어들이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요구하다는 뭐죠? 요구하다, 영어로? demand, require,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소물 구조 자원봉사들. 모집. 모집이 뭡니까? 모집. 모집. 뭐 사람 구함. 뭐 이런 거 하려면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뭐 누구누구 구합니다 할때 wanted 뭐 이런 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안내 가입 방법 안내 뭐 이런 것도 아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This limits our ability to bring in and help more pets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얘는 왜 꼬라지로 생겼어요?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this의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앞에 나온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이 뭐 한다? 제안한다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제안한다. 뭘 제안하는 겁니까? 그렇죠. 투부정사 형용사의 목적이죠. 능력인데 bring in. 그렇죠. 데리고 올 능력인 거죠.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뭐할 능력? 그렇죠. 더 많은 동물들을 애완동물들을 도와줄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This는 앞에 나오는 상황이죠. 급속하게 difficult to adopt case로 채워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더 많은 녀석들을 데리고 더 많은 동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용사적 문법의 ability를 일단 명령문입니다. 요청하는 거니까 consider adopting a pet with medical or behavioral needs or even a senior one.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왜 이꼬라지죠? 또 consider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이기 때문에 여기 to adopt 하면 안 된다는 거. Consider adopting. 그래서 입양을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애완동물 입양을 고려해 달라 했습니다. Consider adopting a pet. Pet은 pet인데 뭘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녀석이나 또는 행동적 도움이 필요한 거. 그렇습니까? 뭔가 행동에 문제가 있는 이런 애완동물이나 또는 신체적 문제가 있는 녀석들도 좀 해달라. 또는 심지어는 어떤 녀석들까지도. 그렇죠. 시니어 하면 나이가 드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녀석들 좀 입양해가라. 몸이 아픈 녀석, medical needs가 있는 녀석들이나 behavioral needs, 어떤 행동, 뭐 예를 들어서 뭐 애완동물 중에서 뭐 자꾸 뭐 신발을 물어뜯는다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문제를 가진 애들을 뭐라 그래? behavioral needs가 있는 pet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명령입니다. Come into our adoption center. 그래서 뭐 우리의 입양 센터로 와달라. 그리고 또뭐 해달라. 만나보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long term residence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장기 투숙객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장기 투숙객은 진짜 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 보호센터에 있었던 녀석들을 한번 만나보란 얘기죠. Some meet some of our long-term residents. 그 다음에 It takes an entire community to save animal lives라고 읽어야 되죠. We cannot do it without you.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져오고 진주어 여기 있죠. 그러니까 hey, take 뒤에 이런 게 되어있으니까 take의 뜻은 이것이 필요로 하다.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An entire community가 takes 필요로 한다. 그렇습니까? 든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필요로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그러니까 지역 전체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We cannot do it. 우리가 하는 일이겠죠. 여러분들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오케이. 여기서 19번.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I board the plane, take off, and climb out into the night sky. 오케이. 그래서 여기 board의 뜻은 탑승하다라는 뜻이죠. 공항에 가면 보딩 게이트라고 해서 보딩 게이트. 탑승하는 출입문이란 말이죠. 비행기 탑승하기 위해서 하는 보딩 게이트라고. 탑승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렇죠. 테이크오프가 벗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륙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럼 반대말은 착륙하다 할 건데, 영어로는 랜드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딱 나와. 플레인은 그러니까 나는 비행기에 타고 그 다음에 이륙해서 그리고 climb out into the night sky. 어디로 올라간다? 밤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에 비행기 타고 출발해서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ithin minutes the plane shakes hard and I freeze feeling like I'm not in control of anything. 오케이. 그래서 hard의 뜻은 심하게죠. 그쵸? 그 다음에 feeling은 왜 꼬라지야? 분사구문이 하면서죠. 그쵸? feeling like 이렇게 하면서 I freeze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So within minutes의 뜻은 몇분 이내로 이 뜻이죠. 그러니까 곧이 뜻이죠. 금세. 비행기가 뭐 하고 심하게 흔들리고, 그리고 나는 뭐 하면서 내가 어떻다라고 느끼면서 어떤 것 같이 느끼면서,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것도 조정할 수 없는 것 같이 느끼면서 나는 뭐 한다? 얼어붙는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쯤이면 벌써 답이 나와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shamed의 뜻은 수치스러워하는. 그렇습니까? shy하고 좀 달라요. shy는 수줍은 거고, ashamed는, 아, 부끄러워. 창피한. shy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delighted는, 그렇죠. pleased하고 같죠. pleased. 기뻐하는 happy죠. happy. 됐습니까? unsatisfied, 만족한이고, regretful은 후회하는, hopeful은 희망찬, disappointed, 실망하고, terrified는 겁에 질린.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lieved는 안심한, 경감된 이란 뜻도 있지만 안심하는. 그 다음에 indifferent는 무관심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cited, 신나니까 뭐 답은 2번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상황에 뭐 비행기 막 떨리고 지금 여기 뭐 I freeze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얼어 뭐 terrified 해서 freeze 하는 거죠 지금. 나머지 해보겠습니다. The left engine start losing power and the right engine is nearly dead now. 이것도 보이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 nearly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 A로 시작하는 almost고 almost. near하고 nearly는 이번 추석 때 만나지 않겠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왼쪽 엔진이 start 시작한다, losing power 힘을 잃기 시작하고, and the right engine 그리고 오른쪽 엔진이 거의 뭐 꺼진 상태다 이런 얘기죠. Nearly dead now. Rain hits the windscreen and I'm getting into heavier weather.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heavier의 뜻은 뭐더 무거운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더 심한.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windscreen의 뜻은 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람막입니다. 바람막이. 스크린이 원래는 가림막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대로 하면 바람막인데 윈드스크린은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 앞 유리창을 윈드스크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앞 유리창, 뭐 비행기의 앞 유리창을 윈드스크린.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게 바람, 뭐 비가 뭐앞 유리창, 비행기 앞 유리창을 때리고 그리고 나는 더 심각한 날씨 속으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I'm having trouble keeping up the airspeed.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둬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have trouble doing 이라는 거. 맞습니까?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할때 have trouble doing. 그러니까 이 keep의 형태는 이 형태가 꼭 유지되어야 된단 말이야. 다른 형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to keep이나 이딴 거 보면 안 된다. 수거가 있기 때문에 have trouble do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 다음에 뭐 keeping up the airspeed는 airspeed는 뭐그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계속 날수 있는 속도. 뭐 이게 비행기가 뭐 0km로 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락하지 않는 속도를 airspeed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I'm having trouble. 나는 저 어려움을 갖고 있죠. 뭐 하는데? 저 항속을 유지하는데 떠 있을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 갖고 있다는 얘기고. When I reach for the microphone to call the center to declare an emergency, my shaky hand accidentally bumped the carburetor heat levers and the left engine suddenly regains power. 참 우연인데 뭐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났네요. 자, 그럼 리치는 원래는 타동사죠. 그렇죠? 원래 타동사인데 그러면 전치사가 왜 붙었냐면 리치 포가 그렇죠. 어디로 손을 뻗다 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손을 뻗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 닿았으면 포를 안 쓰는데 안 닿았기 때문에 뭐뭐를 향하여 손 뻗다라는 표현할 때 이렇게 리치 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휘 몇 가지 살펴보면 declare 선언하다 선언하는 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걸 declare라고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말을 하는 걸 declare. 그러니까 뭐 say 이런 뜻에서 조금 어떤 의미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shaky는 알 거고 accidentally는 의도치 않게 우연히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carburetor heat levers는 뭐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이게 기화기 레버라는 뜻이래죠. 카브레이터. 뭐 어떤 기계 장치의 이름입니다. 기화기 손잡이를 레버라 그러죠. 기화기 손잡이. 뭐 기화기는 액체나 고체를 기체로 만드는 어떤 장치겠죠. 뭐 연료가 액체 상태로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엔진에 들어가기 전에 뭐그 작동을 하는 그런 기계 장치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리게인 뭐 하나. 그렇죠. 개인이 얻다 획득하다니까 regain은 되찾는 걸 얘기하는 거죠. re가 붙어서 다시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when I reach for the microphone, 내가 뭐 하려고 했을 때, 마이크에 손을 뻗으려고 했을 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기 위하여죠. 의도죠. 뭐 하기 위해서 센터를 부르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관제탑이겠죠. 관제탑을 부르기 위해서 마이크로폰에 손을 뻗었을 때, 그 다음에 손 뻗은 이유가 나온 거죠. 그렇죠. 마이크로폰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비상 상태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좀 도와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to declare an emergency 하기 위해서, to call the center 하기 위해서, 뭐 했을 때, 나의 어떤 손이, 그렇죠. 떨리는 손이 우연히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기화기 손잡이. 그리고, 그랬더니, 그쵸? 왼쪽 엔진이, 아까 전에 왼쪽 엔진이 뭐, 저 파워를 잃기 시작했었는데, 그쵸? 뭐 했다? 파워를 다시, 되찾았다. I push the levers to pull. 여기에 lever는 carburetor heat lever겠죠. 이렇게 할게 통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to the maximum의 뜻이죠. to the maximum. 그래서 나는 레버를 어디까지? maximum 상태까지 눌렀단 말이죠. 꾹 눌렀다. 그래서 backfire는 뭐 뒤쪽으로 그러니까 점화되는 걸 얘기하는 건 점화하는 거. 그렇죠? 양쪽 엔진 모두 점화되고 그리고 come to full power 어떤 상태? 최대 파워 상태로 도달했다. 예, 그 다음에 이꼬라지는 아까랑 똑같죠? 왜 이꼬라 분사구문이죠? 하면서죠. 하면서 I find it feeling that the worst is over. 예, that은 뭐하는 뜻이다? 뒤에 완벽한 문장 맞죠? 그쵸? 것만은 되시겠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뭐했다라는 것, 끝났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I'm feeling the worst is over. I find my whole body. 그래서 find a 어떤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라야 된다는 거, 목적으로. 그러니까 난 깨달았다가 되는 거죠. 나는 깨달았다. 누가 어떻다는 사실을 내몸 전체가 loosening up. 풀어지는 거죠. 그쵸? loosen의 반대말은 타이튼이죠. 그쵸? 꽉 쥐는 거.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lose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lose. 헐거운. lose의 반대말이 타이트죠. 꽉 쥐는. 그래서 이렇게 en이 붙어서 동사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죠. 뭐 strengthen 이런 거. 강화시키다. strength는 힘이라는 명사인데, strengthen 하면 강화시키다. 예, loose 하면 헐거운, tight 하면 꽉 쥐는 이라는 형용사들이었는데, loosen 하면 풀어지다, 느슨해지다.
타이트하면 꽉 재다, 또 긴장하다라는 뜻이 있겠죠, 타이트는. 그래서 내가 몸 전체가 막확 풀어지는 거, 긴장이 풀리는 걸 얘기한 거예요. Loosening up and at ease. 자, 요거는 좀 설명할 게 있는데, at plus 명사는 뭐가 될수 있냐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될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at ease는 뭐나 뭐가 된다는 얘기냐? easy 아니면 easily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at plus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될수 있다. 그리고 easy가 꼭 쉬운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편안한 이란 relaxed의 뜻도 됩니다. easy가 꼭 편안 뭐 쉬운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relaxed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뭐 feeling that the worst is over,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는 상태를 느끼면서 I find my whole body, 몸 전체가 loosen up, 풀어지고 그리고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는 걸까? 이를 relieved, 편안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ashamed 같은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indifferent도 그렇고 indifferent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제가 이 심경 변화에서 indifferent만 한 대여섯 번은 본것 같아. 많이 나온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다음에 delighted 이런 단어들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동안 그래도 뭐 어쨌든 단어를 좀 공부했는데 도움이 좀 되었나요? 별 도움이 안 됐나요? 뭐가 나올지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늘또 단어는 공부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30단어 이상씩은.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나올 거니까 여기에 단어들 쭉 모아갖고 단어집 만들고 하면 되겠죠. 제가 아까 좀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 좀 쓸데없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추려내긴 추려내야 되는데. 473. 뭐 exactly, 뭐, provide 이런 거 빼야 되지, 그치? explain 뭐좀 빼고 뒤에가 막 어려운 단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자동 추출했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 여기까지 다 알겠죠? attitude가 뭐예요? discussion, 토론, reflect, 반사하다도 되고 반영하다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빛을 반사하는 것도 리플렉트고, 그다음에 누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리플렉트고. 이거 뭐 throughout인데 이거 뭔 뜻이에요? throughout 내내. throughout 그렇습니까? throughout specific은 특정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거 있나?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logically 그다음에 inspired 영감을 받은 inspired 그다음에 unrealistic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은 unrealistic 그다음에 spontaneously spontaneously tempting 그대로 뜻은 유혹하는인데 이게 문장 속에 쓰이면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는 뭐뭐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tempting 그러니까 chosen은 선택받은이겠죠. chosen backfire 아까 봤고 pew 이거는 뭐 아까 그 고유명사 속에 있었어요. pew 그다음에 이건 뭘것 같아? computerized 됐습니까? computerized 이렇게 computerized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뭐뭐화된 뭐뭐화된 motorized 그 다음에 treadmill 우리가 보통 running machine이라고 부르는 걸 treadmill이라고 해요. treadmill 됐습니까? treadmill treadmill 그 다음에 이건 비슷하게 생긴 거 봤으니까 생긴 게 무슨 시일 것 같아? 그렇죠. 어떤 시죠? hesitant. 그렇습니까? hesitate가 동사죠. hesitant. hesitant. 주저하는. stressful 할 거고.
그다음에 dissatisfaction 알겠죠? 불만족이죠. aged는 나이가 드니죠. aged. 뭔가 accepted 수용받는. 그다음에 indifference는 뭘까요? indifference. 그렇죠, indifferent 명사요. 오케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20번. 23% of people admit to having shared a fake news story on a popular social networking site, either accidentally or on purpose, according to the Pew Research Center survey.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왜 꼬라지야? 그렇죠, 전치사죠. 그렇습니까? Admit의 뜻은 인정하는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얘기는 이 꼬라지를 보고 우리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동명사의 뭐 형태야? 현재 완료 형태의 동명사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sharing을 써도 된다는 얘기고. 근데 왜 having shared를 왜 썼을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을 건데. 뭐 왔다 치고 to have. 이걸 보고는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To have matter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 완료 부정사라는 거. 완료 부정사 어떨 때 써요? 뭐 말은 좀 이상하지만 I want to have matter. I want to meet her 하고 I to have matter 하고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I want to meet her 잘나 그냥 만나고 싶다죠. 근데 I want to have matter 뭐 그러니까 원하는 건 지금인데 언제 이거 했길 과거에만 그러니까 이거 완료 부정사든 완료 동명사든 전부 다 주절에 있는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낼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요런 것도 투가 전치사라는 것과 여기에 완료 동명사가 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ither 나왔죠? either 자 either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는 either A or B니까 뭐둘중 하나죠. 됐습니까? 그러면 on purpose의 뜻은 뭐예요? 고의로. 그렇습니까? 고의로. 그러니까 accidentally하고 반대인 말인 거죠. accident 이걸 통해서 accidentally하고 on purpose가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라는 거. 그다음에 survey는 뭐예요? 설문조사죠, 설문조사.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뒤에 셀수 있는데 복수형이 오면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합니다. 근데 여기 이런 표현 중에 이런 표현 of 뒤에 단수명사가 오면 단수 취급한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23%의 사람들이 뭐 한답니까? 저 언제 인정한대요? 현재 인정한대요. 그래서 언제 했다고? 과거에 했었다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이 꼬라지가 이거예요. 있습니까?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뭐를 공유했다고 인정합니까? 그렇죠. 가짜뉴스를 어디다가 그렇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데 공유해봤다. 그렇습니까? 공유해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어찌 공유해봤다? 그렇죠. 의도치 않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기관을 뭐뭐에 따르면이고 2016년 뭐 리서치 센터 서베이에 따르면 됐습니까? 그다음에 It is tempting for me to attribute it to people being willfully ignorant.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지고 진주어죠. 그쵸? 쭉 뒤까지 진주어고요. 그다음에 얘는 의미상의 주어고. 자, attribute 이게 나오면 여러분 참 해석하기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단어 좀더 볼까? willfully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있습니까? ignorant
형용사고 명사형은 T 대신에 C 있어서 ignorance 하면 무식이죠. 자 그러면 요거쪽 뭐 일단 tempting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유혹시키다 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면 된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ttribute it to people being willingly ignorant인데 그 다음 it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있죠. it은 it은 뭐 앞문장에 있는 내용 대신입니다. 앞문장에 23%의 사람들이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뭐 해본 적이 있다? 가짜뉴스 공유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문장 해석 어떻게 됩니까? 조는 분, 조시는 분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 문장 if부터 ignorant까지 내가 원한다. attribute, attribute의 뜻을 이렇게 하면 돼. attribute의 단어 뜻은 뭐예요? 귀속되다, 뭐, 이런 뜻이죠. 귀속되다. 뭐뭐에 속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됐어. 탓을 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ttribute A to B 하면 A를 B 탓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A를 B 탓하다. attribute 단어의 뜻은 어디에 속하게 하다, 어디에 귀속시키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 외에도 뭐 특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속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라면 명사는 특성, 속성. 근데 동사로 써서 attribute A to B 하면 A를 B에게 속하게 하던데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A를 B 탓하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결과가 나온 이유를 B에게 귀속시키다 이 뜻이야. 속하게 만든다. 그래서 누가 뭐 하고 싶다? 내가 탓을 하고 싶다. 나는 얘들 탓이라고 말하고 싶다. 무엇을 이러한 결과 위에 문장의 결과가 나온 걸 누구의 탓하고 싶다? 사람들 탓을 하고 싶대죠. 그렇죠? 그럼 얘는 왜 이꾸라지냐 하면 이거 하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의도적으로 기꺼이 무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식해진 사람 탓을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이러한 결과 위에 이렇게 23%가 되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건 willfully라는 단어. 그냥 ignorant가 아니고 이 뇌를 넣었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식해진 사람들의 탓을 하렵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귀속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뜻은. 근데 해석, 여러분들 이게 attribute 나올 때마다 헤매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영어스럽게 하면 A는 B에게, A를 B에게 집어넣다. 이 뜻이야. 원래 그대로 해석하면. 귀속시킨다는 얘기가. 그러면 그러한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위에 결과가 나온 게 이러한 사람, 여기 people being of willfully ignorant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뭔 얘기 할지가 여기 벌써 나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이 사람 가짜뉴스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은 생각 하겠죠. 가짜뉴스가 퍼진 이유가 뭐? 어찌 뭐 하는 거? 일부러 무식한 사람들 탓이다. 가짜뉴스를 안 퍼지게 하려면 일부러 안 무식해지면 된다는 얘기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일부러 안 무식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시 떴어요. 여기 예에서 뭐 주시겠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한 발 싹 빼는 거죠. 뭐 이런 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 탓을 하고 싶다고 해놓고 예시 났던 얘기. 이런 거는 내가 뭐 그렇다 치자 이런 느낌. 그렇습니까? Yeah, the news ecosystem has become so overcrowded and complicated that I can understand why navigating it is challenging. 네,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 단어 보면 overcrowded. 그렇죠? 너무 분비는 말이죠. 너무 뭔가가 많은. 그다음 complicated.
같은 말은 컴플렉스가 있죠. 심플이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다? 뎃에 대한 얘기가 뭘까요? 문법적인 거. 뎃은 관계대명사다. 시작했고 끝이다. 선행사는 명사 없는데 관계대명사 아니죠. 겉만든 뎃이다 아니죠. 소뎃이죠. 됐습니까? 소뎃 구문이고요. 자, 내가 물어보는 거 약간 뻔하지 않냐? 이제 미래에 때 it 뭐 되시고 왔냐고. it 뭐 하는 이시야? that 뭐 하냐? 뭐 ing면 왜 이렇게 생겼냐? it이면 왜 이렇게 생겼냐? 근데 그거 물어보잖아. 미리 좀 해보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뭐 it은 뭐? 아, can understand why navigating it is challenging. 이것은 뉴스 에코시스템 대신 왔죠. 내비게이트의 뜻은 뭐야?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는 또왜이 꼬라지야? 얘가 왜이 꼬라지는지 얘가 얘기해 주죠. 그렇죠.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냐? 그렇지만 누가 뭐 했고 뉴스 생태계, 뉴스 생태계라는 얘기는 뭐 뉴스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계획 뭐 이런 거, 뉴스 산업 뭐 이런 거, 뉴스 산업이 뭐 해졌다? 너무 복잡하고 붐비게 되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해줄 수 있다? 이해해 줄 수는 있대. 뭘 이해해 줄수 있대? 뉴스 에코시스템 뭐 하는 것이? 돌아다니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는 이해는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뉴스가 막 하루에도 생산되는 뉴스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진짜 가짜를 어떤 개인이 무슨 뭐 직업으로 가짜 뉴스 판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앉아가지고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하고 있기가 힘들다는 점은 내가 인정해줄게. 이해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좋은 글은 아니에요. 말하다가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됐습니까? 이건 좀더 앞에다 썼든지 했어야 돼. 뭔가 약간 좀 쓸데없이 좀 글을 지저분하게 하고 안 좋은 말이 어쨌든 넣어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in doubt, we need to cross check story lines ourselves. 오케이, 그래서 when in doubt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의심스러울 때, when you are가 생각했죠. When you are in doubt. 됐습니까? 주어 플러스 be 동사는 시시때때로 많이 생각됩니다. When you are in doubt. 아, when we are, 미안합니다. 앞에 we가, 뒤에 we가 있네요. When we are in doubt. 우리가 뭔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해야만 된다고 했죠? 뭐 해야만 된답니까? 크로스체크는 교차 확인이죠. 그렇죠. 교차 확인이라는 건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저기서 얘기하는 거 서로 맞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 스스로의 말이죠. 우리가 직접 강조적 용법으로 생략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직접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뭐할 필요가 있다? 교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The simple act of fact checking prevents misinformation from shaping our thought. 여기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요런 거 보이죠? 그쵸? 뭐 뜻이야?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아준다, 예방하다는 뜻이죠. Keep A from doing, stop A from doing, prevent A from doing 이런 수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휘를 보면 뭐 fact checking은 알 거고 사실 확인이고 misinformation은 뭘것 같아? 뻔하죠? 거짓 정보죠. 허위 정보. 그 다음에 shape our thoughts는 우리의 생각을 뭐 하다? 만들다, 형성해 나가다 이 뜻이죠.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forming이나 뭐 making 뭐 이런 게 있겠죠. 형태를 갖추다 이런 뜻이죠. shape. 그래서 뭐의 뭐가 저 팩트 체크의 사실 확인의 간단한 동작이 간단히 팩트 체크하는 것이 누가 뭐 하는 것을 거짓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 것을 뭐 해줄 수 있다? 막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we can consult website such as factcheck.org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true or false factual opinion. 예, 그래서 뭐 컨설트 뭐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다? 도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상담 받을 수 도움 받는 얘기죠. We can get help, we can get help from 웹사이트로부터. 그러니까 컨설트는 조심해야 될 게 여기다가 from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 눈치채야죠. 그러니까 타동사란 말입니다. 컨설트의 뜻은 누구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다, 충고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엔터나 비지처럼 전산 넣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웹사이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뭐뭐와 같으니라고 나오겠죠. 팩트.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죠. 얻기 위하여. 더 나은 이해죠. 뭐에 대한 뭐 의문사죠.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또는 무엇이 사실이거나 또는 의견인지.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규제 강화, 이런 거 있고요. 주관적 의견 배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opinion을 보고 3번 고르는 애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 뉴스 제보, 뭐 제발 가짜 뉴스가 오면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는 윤리의식, 윤리의식이 영어로 뭘까요? ethical thinking이겠죠. ethical thinking, ethic, ethic 알죠? ethic, ethic, ethic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읽기에서 윤리란 단어 할 때 ethic이라는 단어 알아주세요. 윤리. 윤리적인. 오케이. 언론사 뉴스 보도가 뭐 윤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면 글의 내용이 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언론사 보고 제발 좀 뭐 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겠어. 제발 좀 페이크 뉴스를 보도했으면 제발 좀 뭐 하세요? 반성 좀 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자 신유형이라고 요새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There is no there there. 그러니까 일단은 없다 그래놓고 뭐가 없다? 거기가 없대죠. 어디에 거기가 없대? 거기에 거기가 없다 이러고 있죠. 그렇습니까? 거기에 거기는 없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 believe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 is already very different. Okay. 자신의 뭐 어떤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저 대시 생략됐고요. 그래서 decade의 뜻은 그러면 두 번째 10년인데 지금이 몇 년도니까? 2019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2010년부터, 그러니까 이 새 세계 21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이니까 이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부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이, 뭐 굳이 꼭 이렇게 막 딱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이 시기가 이미 어떻다? 달라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라는 얘기, 뭐 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There are of course still millions of, 자 여기 still, 여기에 보면은 뭐 already different 라고 해놓고 still이 나왔어.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다른 걸 또 얘기한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가 있죠. There are of course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뭐 물론 아직은 뭐 있어, 뭐 이런 거죠 지금. Millions of people who equate success with money and power who are determined to never get off that treadmill despite the cost in terms of their well-being, relationships and happine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equate, 그렇죠, 동일시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용된 구조는 equate A with B죠. 그렇습니까? 자, equate는 여러분들이 뭐로, 몰랐다면 뭐로부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이런 단어 있죠. equal. 그렇습니까? 동일한 이란 형용사죠, 이건. 그렇습니까? equal, equate.
자, equation이란 단어도 종종 읽기에 등장하는데, equation 하면 이걸 방정식을 보고 equation이라고 해요, 방정식. 방정식에 는 들어가잖아, 항상.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단어들 equate 나온 김에 같이 업어가시고요. 오케이. 아까 트레드밀 나왔죠? 그쵸, 트레드밀 뜻은 뭐예요? 러닝머신.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비유적 표현이죠, 이거. 아, 비유라기보다는 은유라고 봐야죠. 그쵸? 뭐 국어 시간에 비유, 은유,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렇습니까? 뭐 내가 정확하게 국어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비유라고 하는지, 은유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빗대서 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terms of. in terms of는 뭐뭐의 형태로. 뭐 term이란 단어 자체의 뜻은 뭐 용어, 기간 이런 뜻인데, in terms of 하면 뭐뭐의 뭐뭐로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 그 간단하게 해석하면 뭐뭐로서, 뭐뭐의 형태로, 뭐뭐로서. 오케이, 그러면 해석해 보면, 물론 이때, 그렇죠? 물론 이때 뭐가 있어요?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대. 물론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어. 시작됐고. 그렇죠? 어떤 동일시하는 사람들이죠. 뭐를 뭐와 성공을, 그렇죠? 돈이나 권력과, 그렇습니까? 동일시하는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좀더 설명하고 싶단 말이죠. 저 선행사는 people인 거죠, 계속해서. 또 어떤 사람들 who are determined,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하지 않, 절대, 그렇죠? 그렇죠. 트레드밀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습니까? 여기 트레드밀이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것과 이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계속 노력하는 거. 그걸 보고 트레드밀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뭐,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지가 죽을 똥, 살 똥도 모르고, 계속 뛰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 그렇습니까? 그리고 despite the cost in terms of their well-being, 그러니까 이거 뭐를 얻는 대신에 money and power를 얻는 대신에 버려야 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비용, 그러니까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희생에도 불구하고 뭐의 희생? 그들의 well-being. 그렇죠? 건강하게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행복. 그러니까 뭐 머니와 파워를 얻기 위해서 웰빙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하고 이거를 하려고 이런 것이 이런 희생을 치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것으로서의 비용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이런 것을 희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끊임없이 머니와 파워를 얻고자 하는 트레드밀에서 절대 내리지 않겠다고 뭐 하고 있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야지 행복하게 살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근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There's still millions of desperately looking for the next promotion, the next $1 million payday that they believe will satisfy their longing.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or silence their dissatisfaction. 오케이, 뭐 단어 몇개 살펴보면 desperately, 절망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말은 F로 시작하는 frustratedly가 있죠. 그렇죠? 뭐 이거 이 단어를 그림 문자로 이거죠. 그렇습니까? desperately, frustratedly 이런 것들. 그다음 promotion은 승진이죠. 그 다음에 뭐 페이데이는 뭐 월급 날이겠죠, 돈 받는 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longing 바램이죠, 바램, 갈망.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silence가 뭐로 쓰였냐 하면. 일단 silent는 뭐예요? silent 고요한
그럼 silence는 원래 명사죠. 침묵, 고요함. 근데 여기는 뭐로 쓰였냐 하면, 여기 앞에 이런 거 있으니까, silence가 무슨 품사인지는 얘가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얘가 동사로 사용되면, 명사는 침묵인데, 동사면 당연히 무슨 뜻이 침묵시키다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dissatisfaction은 알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millions 뒤에 생략된 말은, there are still millions of people 인 거죠. 그렇습니까? There are still millions of people. 그렇습니까?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나오죠? people을 뭐 해줘야 되니까? 꾸며줘야 되니까 분사인 거죠. 현재 분사로서 앞에 나온 millions of people을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어찌 뭐하고 있는, 절망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뭘 찾고 있는 겁니까? 구하고 있는 거죠. 뭐를? 다음번 승진. 또 뭐? 다음번 돈 엄청나게 받을 월급날. 그리고 얘는 뭐 한 대시냐면, 뭐 한 대시죠? 시작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끝났나요? 이렇게 된 건가요? 어? 아, 어디까지? themselves까지? 그러면 얘는 또 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 보면 주어 동사는 여기, 뭐 주어는 아니죠. 동사 여기 있어.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 절망적으로 다음번 이거나 또는 다음번 뭐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쵸? 그럼 갑자기 will satisfy their longing. 뭐할,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뭐할 거다. 그들의 바램을 뭐 시켜줄 것이다? 충족시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선택, 그러니까 얘가 충족시켜주는 건 얘인 거죠, 지금. 얘랑 얘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 하면 삽입구야. 삽입구. 그들이 믿기에 이상한 거야. 그들이 믿기에 그들 지들 생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고 뒤에 동사는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건 어디서 끝난 거냐면 여기서 끝났어요. 대세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뭐 문장에서 쓸 때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파악은 되잖아. 그렇죠. 뭐 내 여전히 수백만 사람들 뭐하고 뭐 절망적으로 기다리고 있대. 뭐 아 다 승진되기를 뭐 돈 빨리 받기를. 그렇죠. 어떤 승진 어떤 돈 받는 날 그들이 믿기에 뭐 시켜줄 거라고 만족시키 그들의 욕망. 그렇죠. 뭐 하고자 하는 욕망. 그렇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기분, 아, 자기에 대해서 아, 난 잘 살고 있어라고 만족시켜줄 또는 뭐 시켜줄 그들의 무엇을 뭐 시켜줄 불만족을 잠재워줄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여전히 기다린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계속 자 그다음 다음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얘는 왜 아니냐? But both in the West and in emerging economics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얘는 왜 이꾸라집니까? 그러니까 동명사냐 현재분사냐고 물어본 거죠. 그쵸. 왜 현재분사냐면 이코노믹스를 뭐 해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이머지의 뜻은 나타나다 등장하다 떠오르다의 뜻이죠. 됐습니까? 이머전시는 뭐야? 응급상황인 거죠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와 어디 그러니까 이거 웨스트 이코노믹스인 거고 여기 이코노믹스가 생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경제권과 그것도 좀 신흥 경제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충분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나 또는 새롭게 부유해지고 있는 동네 양쪽 모두에서 됐습니까? There are more people every day who recognize that these are all dead ends. 오케이, 그래서 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존재한대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뭐를 인식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끝이라는 거. 끝났다.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어? 더 이상 앞날이 없다. 데드엔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뭐, equate success with money and power 하는 사람이 아닌 건거든 지금. 됐습니까? 자, 이 길 가봤자 비전 없어. 어? 그냥 뭐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죽을 거야. 병 걸려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지금부터 여기에서 벗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이 사람들이 코스트로 지불을 했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Well-being, relationship, happiness가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다? Money and power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시작되는 곧 다음부터. 됐습니까? That they are chasing a broken dream. 그러니까 이제 뭐 dead end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이 대신 그러니까 뭐 동격에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뒤쫓고 있는 중이죠. 뭐를 산산조각난 꿈을 아무 비전 없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데드 엔드라고 recognize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또 한 번 더 뭐, that we cannot find the answer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까지 일단 볼까요? 일단 current는 뭐고 definition은 정의죠. 그 justice하고는 다르죠. 공평한 건 justice고 이건 단어의 뜻이죠. 예, 알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은 뭐한 대신이냐면 이번엔 겉 만드는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동격의 대시라고 또 동격의 대시 사실 겉 만든 대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란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라는 것 찾을 수가 없죠. 뭐를 답이죠. 인생의 답이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어디에서는 어떤 단어에 대한 뜻, 그렇죠. 성공에 대한, 그러니까 자체 이런 뜻이면 이거 별거 아니고요. 성공 자체, 성공에 대한 단어 자체의 우리의 지금의 의미로서는 뭘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니까. 그 다음에, 애들은 누가 뭐뭐 했던 대로죠, 뒤에. 누가 뭐 했던 바와 같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girls to do stain인가 뭐. 그래서 이 사람이 한때, 어디에서, 오클랜드에서 말했던 것 같이, 뭐가 없다, 거기가 없다, 어디에는, 거기에는. 그럼 여기는 거기가 없다는 얘기, 뭐가 없다. 행복이나 인생을 잘 사는 게 없고 말이야. 어디에, 여기 대응은 확실하죠. money and power죠. 됐습니까? 오케이. money와 power 속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의 길이 success겠죠. success. 됐습니까? money and power 속에는 success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people are losing confidence in themselves는 confidence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자신감을 잃고 있다 라는 얘기 아니죠. without dreams, 뭐 없이는? 오케이, 뭐가 없다? 뭐의 기회? 그렇죠. 꿈 없이는 성장의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we should not live according to others' expectation. 우린 살아서는 안 된다죠. 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그렇죠. 엄마가 뭐 의사 되래요. 엄마가 판검사 되래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It's hard to realize our potential in different situations. 어떻답니까? 뭐 하는 게 어렵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잠재력을, 포텐셜을 깨닫는 게 어렵대죠. 어디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깁니다. Money and power do not necessarily lead to. 저 lead A to B 하면 A를 B로, 그렇죠.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money and power가 꼭 끌고 가주는 건 아니야. 필수적으로 necessarily 하게 lead to 해주는 건 아니야. 너를 성공으로 이끌고 가주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2 어디 갔어? 아, 그쵸, 밑에 있었구나.
저는 attaining the life a person wants a simple. 그래서 attain은 뭔 소리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왜 꼬라지야? 공명사 공명사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숨겨진 게 있죠?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뜻은 누가 뭐 하는 무엇을 뭐 하는 것이 사람이 원하는 삶을 그렇죠? Attaining 하는 것은 어떻다? 간단하다, 쉽다, 됐습니까? 오케이. 달성하기는 쉽다. 자, 뭐 여기에 attain의 같은 말은 뭐가 있냐? achieve 같은 게 있죠? achieve, accomplish, reach, 도달하다, 닿다 이런 것들. 그니까 동의어로 attain을 업어 가시기 바라고요. achieve, achieve, accomplish. 그래서 뭐 사람이 원하는 삶을 달성하기 쉽다라는 말로 해놓고 뭐 시작하자마자 however 떴네요. 그렇습니까? However, most people settle for less than their best because they fail to start the day off righ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ight이 뭔 소리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ettle for 뭐 이런 거. 오케이. fail은 누구처럼 뭐 이런 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settle for는 뭔 뜻이에요? 정착하다 뜻이죠. 자리를 잡다, 안주하다. 그니까 그다음에 fail은 누구처럼 그렇죠. want처럼입니다. ing 못 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right의 뜻이 뭐예요? 제대로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그렇습니까? 올바르게. 그렇습니까? rightly가 없어요. right이 형용사 부사 다 합니다. 옳은 right, 올바르게 right. Okay. However, 그러나 most people settle for less.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안주한답니까? 그래서 그렇죠. 더 못한 것에 안주한답니다. 저 뭐보다 그렇죠. 그들이 제일 뭐 제일 좋은 것보다도 왜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하는 걸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루를 어떻게 제대로 시작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못해서 그거보다 더 누려야 되는데 덜 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는 건 쉬운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방법을 잘 모르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부터 할 말은 뭐 Not fail to start the day off right을 얘기하겠죠.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걸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왜 실패하는지가 나올 거예요. If a person starts the day with a positive mindset, that person is more likely to have a positive day. 뭐좀 쉽죠? 해석은? 됐습니까? 예, 뭐 mindset은 마음가짐. 됐습니까? 마음가짐. Be more likely to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뭐 한다면 하루를 시작한다면 뭘 가지고서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그렇죠. 대신 예를 꾸며주는 지시사죠. 그 사람이 더 긍정적인 하루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긍정적인 하루가 될것 같다라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라고 덧붙이죠. 덧붙일 때 쓰는 거죠.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있습니까? Besides는 옆에고, besides는 more of라고 갔죠. 게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긍정적인 하루를 될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해도 긍정적인 것 같아. 이 말인 거죠. more of 쓰니까 긍정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얘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impacts everything else in that person's life. 오케이, 그래서 how는 그렇죠. 의문사고 지금 간접 의문문인 거고 간접 의문문은 항상 무슨절이니까 명사절이니까 주어를 할 수가 있죠. 예 꼬라지 단수 취급해야죠. It impact죠. 그다음에 approach의 단어의 뜻은 접근하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관계사라면 이런 형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얘가 지시 형용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의 말이죠. 그 사람의 삶에서. 네, 그래서 게다가 어떤 사람이 하루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가 어떤 사람이
하루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겁니다. 접근하는가가 뭐 한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affect의 뜻이죠. impact, affect. 뭐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모든 그의 모든 것,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다른, 그러니까 뭐, 여기 다른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사소한 것 모두 다. 됐습니까? 사소한 것 모든 것에 그 사람의 하루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가가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될까라는 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얘기하겠죠. How to approach the day 얘기하겠죠. If a person begins their day in a good mood, they will likely continue to be happy at work and that will often lead to more productive day in the office.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별로 안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사람이 시작한다면이죠? 뭐를? 그들의 하루를. 그렇죠. 좋은 분위기로. 맞아. 좋은 분위기 하루 시작하게 되면, 그들이 뭐할것 같다? 계속 할것 같대죠? 그렇죠. 행복해지고. 어디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지시사죠. 그러니까 앞문장 대신 완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뭐 좋은 분위기 시작하고 좋아지는 것이 will often lead to 끌고 가주죠. 뭐로 끌고 가줍니까? 그래서 더 생산적인 하루로. 그래서 어디에서? 뭐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더 일을 잘. 그러니까 굿무드로 시작하면 일도 잘하게 된다. more productive한 데이를 보내게 된다. 됐습니까? This increased productivity unsurprisingly leads to better work rewards such as promotions or raises. Okay. 그래서 얘는 왜 꼬라지? 디스를 꾸며준다. 얘가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죠.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대신 해줬다? 인크레드에 대신 해줬다? 그럼 뭐한 대신? 겉 만든 대신이다? 그냥 얘를 꾸며주려고요. 프로덕티비티가 인크리즈 당해요? 인크리즈를 해요? 당하죠? 그러니까 증가된 생산성. 이러한 증가된 생산성. 이거 만들려고 이꼬라진 거예요. 인크리징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 뭐 변형 문제에서 내겠죠. 이러한 증가된 생산성이 뭐 전혀 놀랍지 않게도, 그렇죠. 놀랍지 않죠. 생산성 증가되면 당연히 뭐, 그렇죠. 뭐더 좋은 일터에서의 보상, 뭐와 같은 승진이나 또는 임금 인상. 됐습니까? 레이즈가 원래 뭐 키우다 들어 올리다 내용, 임금 이상이겠죠. 여기서는 내용상 임금 이상과 같은 어떤 더 나은 보상으로 끌고 가도 된다. 오케이. Consequently 뭐 몸부림일 때 쓰는지 알죠? 그죠? 결론 낼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죠? If people want to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life of their dreams, they need to realize that how they start their day not only impacts that day, but also가 생각했죠. So every aspect of their lives. 오케이. 그래서 the life of their dreams 하면 뭐예요? 그들의 꿈의 삶이죠. 꿈꾸던 삶이 되는 거겠죠. 만약 사람이 그들이 꿈꾸고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들은 뭐 해야만 된다? 그 데디아를 줘. 그래서 어떻게 뭐 그들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가 말이죠. 이게 주어죠. 또 이것도 의문사고 또 아까처럼 간접 의문문이 주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뭐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날 하루에 지시사죠. 지시 형용사죠. 그날 하루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뿐만 아니라 또한 뭐 여기에 생략된 말은 임팩트가 생략된 거죠.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루를 잘 시작하세요. 이 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 뭐 답은 뭡니까? 그렇죠? 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나오고.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이게 틀린 거죠. 됐습니까? 매일 뭐 우선순위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많이 만나볼 텐데
priority라 그러죠. priority.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뭐, it is good to make decision of priority of everyday things. 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달성하다가 뭐였더라, 아까? A로 시작하는 게 좀 많았는데. attain, achieve, accomplish, reach. 그니까.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 뭐, 원만한 대인 관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good relationship. 뭐 하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감정 조절은 뭐, mind control. 뭐 이러면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 주제 찾기. 소셜 relationships benefit from people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 now and again because people like to be liked and like to receive compliments. 오케이. 그래서 benefit from 그렇죠. 뭐뭐로부터 이뭐 이득을 취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from 이하가 주어에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뭐 기빙 생김새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는 칭찬 됐습니까? 칭찬이라는 뜻도 있고 칭찬이잖아. 칭찬. 컴플레인은 또 반대되는 거 알죠? 불평. 컴플레인 컴플리먼트. 그 다음에 뭐 그럼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이고요. 그럼 형태, 뭐 문법적인 것들 왜 이 꼬라지 시작했죠. 그럼 끝은 여기서 끝난 거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 사랑받는 것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 like 하는 게 아니고 like. 그러니까 이거 수동태 투부정사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social relationships benefit from.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뭐뭐로부터 benefit from, 이익을 받는다. 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사회적 관계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거든. 어떤 사람들? 주는 사람들이죠. 누구에게? 서로에게. 그렇죠? 뭐 칭찬을. Now and again은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Repeatedly의 뜻입니다. Repeatedly,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서로에게 칭찬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서로 뭐 해주면 뭐에 좋다? 칭찬해주면 소셜 릴레이션십이 좋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왜? 사람들이 그렇죠. 좋아하는 것, 사랑받는 것과 그리고 또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인 거죠. 그렇죠? In that respect, social lines such as making deceptive but flattering comments like your new haircut may benefit mutual relations. 오케이. 그래서 respect에 대한 얘기. 그렇죠. 여기서는 측면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aspect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lie가 왜 꼬라지로 생겼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의 복수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놓여있다란 동사의 3인칭 단수일 수도 있죠. lie가 놓여있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쵸? 동사에 s를 붙인 걸 수도 있잖아. 그치? 둘 중에 뭐야? 거짓말의 복수형이야? 아니면 놓여있다의 3인칭 단수형이야? 거짓말인 거죠 이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 deceptive는 기만적인 게 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이는 이 뜻이야. 기만적인 게 의도적으로 속이는. 그 다음에 flatter 아부죠. 아부하다. 아부하다. flatter 아부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mutual 상호적인, 서로 주고받는, 됐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at respect 어디에서 그러한 점에서 socialize 뭐와 같은 그쵸 그니까 어떻긴 하지만 어떤이죠 그쵸 비만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쵸 뭐 아부하는 코멘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그니까 예를 들고 있죠 머리 마음에 드네요 머리 새로 하셨는데 마음에 드네요 와 같이 아부를 하지만 아부를 하는 것이지만 기만적이지만 참 기만적이지만 속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부하는 이러한 사회적 거짓말들이 may benefit 뭐 해준다 이익을 준다 도움을 준다 그쵸 뭐 상호 서로의 관계 그러니까 역시 머리 어디서 했어 왜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겠어 잘 어울리는데 관계 좋아지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칭찬받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칭찬이 지금 사회관계의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cial lies are told for psychological reasons and serve both the self-interest and the interest of others.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동태인 거죠. 당연히 얘가 텔을 할 일은 없죠. 사회적 거짓말들이 들린다. 됐습니까? 뭐를 위해서? 그렇죠. 심리적인 이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심리적,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꾸라지냐 하면, 이 앞에 소셜라이즈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소셜라이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죠. 서브의 뜻은. 사회적 거짓말이, 그렇죠. 심리적 이유로 들리며, 그리고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 어느 측면, 어디에서?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또 반대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관심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소셜라이를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Self interest의 반대말이 interest of others인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they serve self-interest because liars may gain satisfaction when they notice that their lies please other people, or because they realize that by telling such lies they avoid an awkward situation or discussion. 네, 그래서 일단 단어 좀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self-interest,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 만족, 자기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이네요 그쵸? awkward situation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 그렇습니까? awkward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이건 좀꼭 알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뭔 소리냐 이 day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day는 소셜라이즈 대신 왔죠. 그러니까 소셜라이즈가 하는 역할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기 관심에 자기 만족,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한다. 왜? 거짓말들이 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족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언제 그렇죠? 거짓말쟁이들이 알아차릴 때, 뭐를 알아차릴 때. Please의 뜻은 기쁘게 하다죠 이거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때 또는 뭐 하기 여기 because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로 그들이 또뭐 하기 때문에 뭐야 깨닫기 때문에 뭐 함으로써 그런 거짓말 함으로써 그들이 뭐할수 있다라는 것 뭐를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self interest가 너한테 도움이 된다. 너의 관심, 자기 관심인데 여기에 social lie들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 너에게 좋은 쪽의 역할을 한다. serve self interest. 그래서 거짓말들이 좋은 역할을 하는 이유가 거짓말들이 만족을 얻어 언제 아,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기분 좋아진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또는 뭐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우 시험 안 치게 됐네 선생님 시험 깜빡하고 안 치게 됐네 다행이네 신나시비 간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번에 내가 시험 치기로 안 했냐? 아니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나도 지배일 줄 알고 여러분도 지배일 줄 알고
좋은 거죠. 그쵸? 아, 자식들, 열심히 숙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자,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 카드는 잠깐 쉬고, 여기 있는 단어들 정리해서 꼭 암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습니까? They serve the interests of others because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you look much older now than you did a few years ago, could damage a person's confidence and self-esteem.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에 대한 얘기, socialize에서 온 거는, 그러니까 또 결국 사회적 거짓말이 뭐에 이익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관심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됐습니까? 이번, 그러니까 거짓말이 앞에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 쭉 얘기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딴 사람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왜? 뭐 하는 거, 맨날 뭘 듣는 거, 진실만 듣는 것이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격을 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의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에. 그러니까 뭐 진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때 보인답니까?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거죠, 지금. 언제보다? 몇 년 전에 보였던 것보다. 몇 년 전에 봐도 아, 그 폭삭 늙으셨네요. 여러분, 나한테 데메시가 된단 말이죠. 아씨, 왜 이러지? 됐습니까? 주제는 뭐가 유나이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소셜라이즈가 때때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Ways to differentiate between truth and lie. Differentiate. 구별하다죠, 구별하다. 이거 같은 말은 tell이 있습니다, tell. tell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tell. 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distinguish도 있고. differentiate. 그러니까 differentiate는 여러분 추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 뭐할 뭐, 진실과 거짓 사이에 구별할 방법,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자, 보니까 이거 선택지가 요즘 경향이 선택지가 어려워진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Roles of self-esteem in building relationship. 뭐 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의 뭐, 자신감의 자아존중감의 역할. 됐습니까? 뭐 이거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자아존중감이 엄청 중요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아존중감만 살짝살짝만 나왔죠. Importance of praise in changing others' behaviors. 다 좋긴 한데 요 부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의 뭐 이거 동일어 컴플리먼트죠. 됐습니까? 칭찬의 중요성.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칭찬의 중요성.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됐습니까? Balancing between self-interest and public interest. 그래서 뭐? 나한테 좋은 것과 공공의 이익이죠. 이거 이익이란 뜻이거든요. 내 이익,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Influence of social l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erpersonal이 뭐예요? 상호 간에, 개인 간에 이 뜻입니다. International 하면 국제가 되는 거죠. 국가 간에니까. 인터가 붙으면 뭐뭐 사이에가 되는 거예요. 뭐뭐 사이에.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뭐의 뭐 사회적 거짓말의 영향력이 포지티브하대, 네거티브하대, 포지티브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벤자민 프랭클린 나왔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좀 얘기해주세요. 고등학교 있기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라. 벤자민 프랭클린, 어느 나라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다. 프랑스 사람이다. 독일 사람이다. 아니, 없군요. 알겠습니다. Benjamin Franklin once suggested that a newcomer to a neighborhood ask a new neighbor to do him or her a favor, citing an old maxim, he that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will be more ready to do you another than he whom you yourself have obliged.
오케이, 뭐 어려운 말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저한테 제안했대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온 누군가? 이곳에 온, 그렇죠. 우리 동네에 온 이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뭐 한다? 요청한대요. 그렇죠. ask A to do가 뭐이죠? 그렇죠. 누구에게? 새로, 자기한테는 새로운 이웃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동네에 원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새 이웃에게 뭐 해달라고? 해달라고죠. 뭐 해달라고? 그렇죠. 도움을 좀, 뭐, 한번 또,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사이팅은, 자, 얘는 왜 이꾸라지죠, 사이팅은? 일단, 사이트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인용하다죠. 그렇죠. 하면서. 됐습니까? 분사 구문인 거죠. 그 다음, 맥심의 뜻은? 그 맥시멈이고요. 맥심의 뜻은 격언. 같은 말은 saying이죠. saying. 벤자민 한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데디아를 또 동네에 찾아온 새로운 사람이 자기한테 그 동네 월대 사람들에게 아 좀 뭐 망치 좀 빌려주세요라고 요청한다. 뭐 하면서 옛날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이런 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인 거죠. 이거 새로운 사람이 once done. 그러니까 이거 해준 적이 있다면이죠.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He that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will be more ready to do you another than another. 어느덧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Another kindness겠죠. favor겠죠. 그 다음에 obliged. 뜻은 강제하다. 억지로 시키다죠. 억지로 시키다. obligation 이란 단어가 있는데 의무란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너에게 한 번이라도 뭐를 해준 사람 친절을 베풀어 준 적이 있는 사람이 뭐 할 것이다. 더 준비가 돼 있을 거래요. 그렇죠? 그럼 언어도 뒤에는 뭐가 있어? kindness니까 너에게 또 다른 친절을 베풀어 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해놓고 비교하고 있죠. 누구보다 그렇죠. 그는 근데 네가 직접 뭐 했던 사람보다 그렇죠. 억지로 하게 시켰던 것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너한테 뭐를 해준 사람이 네가 막 억지로 이거 좀 해달라고 한 사람보다는 너에게 또 다른 호의를 베풀어 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뭐를 이용해 자발성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용해야 된다. 내가 여러분한테 막 뭐 공부시키는데 막 야 이거 다음 시간까지 안 하면 때릴 거야 막 이러면 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하려고 해야 더 공부가 잘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려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어블라이즈 시키는 게 아니고 뭐야? 딱 그 사람의 볼런티어리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발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 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는 사람은 막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됐습니까? 자, in Franklin's opinion, asking someone for something was the most useful and immediate invitation to social interac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에서는 프랭클린의 의견으로는 뭐 얘 이꼬라지로 생긴 이유는 얘가 설명해 주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ask for는 요구하다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한 것이 뭐였다? 가장 즉각적인 초대였다. 그렇습니까?
어디로의 초대? 사회적 상호관계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뭐 좀 해주세요. 이 말을 쉽게 풀면 뭐냐? 뭐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하고 빨리 뭐 해줄 수 있다? 친해질 수 있다. 됐습니까? 뭐 부탁하는 게 빨리 사회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자, 앞부분 몰랐으면 이제부터 좀 쉬워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냄새 한번 맡으러 갈까요? 이 정도면 냄새 맡을 만 하잖아. 그렇죠? How to present your strength to others. 여기에 present의 뜻은 뭐겠어요? show의 뜻이죠, show.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보여주는 방법이죠. 너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 좋긴 한데, 이 말이 별로 걸립니다. 그쵸? A relationship, 이거네요, 뭐, 답은. 됐습니까? A relationship opener, asking for favor. 그래서, 뭐의 뭐, 관계를 개시하도록,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말고. 그쵸? 그게 바로 뭐다? 도움 요청하기. 됐습니까? Why do we hesitate to help strangers? 그래서, 왜 우리가 뭐 하는가? 뭐 하는 것을? 낯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왜 주저하는가? 아니죠, 이건 전혀 말이 안 되죠. What you ask for shows who you are. 오케이, 그래서 이 what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관계사죠. 그래서 네가 뭐 하는 거? 그렇죠, 네가 요청하는 것이 뭐 해준대요? 그렇죠, 뭘 보여준답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이번에 후는 의문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요청하는 것이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네가 뭐를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가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polite ways of inviting other 이건 뭡니까? 이웃을 뭐하는 초대하는 공손한 방법. 그렇습니까? 그래서 such asking on part of 뭐 여기서 뭐 시간이 없으면 여기에 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뒤집는 말들 있죠. 됐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저 여기 체크하고 나중에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죠. 여기 다시 보자. 표시해 놓고 넘어가는 이런 테크닉. 됐습니까? Okay. Such asking on part of a newcomer provided a neighbor with an opportunity to show himself or herself as a good person at first encounter.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좀 없고요. 그러면 여기 사용된 건 뭐니까? provide A with B니까 이게 provide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얘가 마치 수요동사일 것 같은데 절대로 수요동사가 안 되는 애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여기는 whom이 왔죠. 그러면 whom이 오고 나서 what이 올라 그러면 그때는 전치사 뭐다? with이다. 근데 이게 순서가 what이 오고 whom이 올 수도 있죠. 그때는 여기 전치사 with이 아니고 뭐다? for다. 알겠습니까? 이게 좀 짜증나요. 별거 아닌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provide가 뭐 주의해야 될 건 일단 수요동사는 아니다. 그렇죠. whom하고 what을 다 가지려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for든 which이든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 뭐뭐를 사용, 뭐뭐를 이용하여 누구에게 준다이기 때문에 with의 뜻이 뭐뭐를 이용하는 건가? with 뒤엔 물건이 옵니다. for 뒤에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for 뒤에 사람을 넣으려면 위하는 단어인 for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provide A with B고 여기는 사람이 A with B를 쓰면 사람 오고 물건 온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encounter가 뭐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미팅인 거죠. At first meeting, 첫 만남에서. encounter의 뜻은, 이거 사전 찾으면, 사전에 뭐라고 하는, 뭐라고 하더라? encounter, first encounter. 어디 갔어? 만남이라고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냐?
자, S킹은 왜 이 꼬라지로 생겼는지 물어보신다면 프로바이디드가 왜 저 꼬라지로 생겼는지 얘기해 주죠. 그래서 그러한 요청, 뭐에 대한 어떤 part of newcomer,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 뭐 요청하는 그러한 것인 거예요. 요청이죠. 뭐 해주세요. 뭐 망치 좀 빌려주세요 하는 이런 것이 누구에게, 이웃에게 뭐를 제공해준다?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형용사적 용법이죠. 뭐 할 기회? 그렇죠. 있습니까? 뭐로써? 아유, 빌려주셨네. 있습니까? 첫 만남에서. 어? 에스톤이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에스콜 사들이 어딨나. 에스콜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수고가 아니네. 모르겠습니다. 뭐 요청이고 지금은. 그냥. It also meant that the latter could now ask the former for a favor in return, increasing the familiarity and trust. Okay, 그래서 일단 단어 보면 later 후자 나중에 얘기한 거 이거 또는 나중에 온 사람 later의 반대말 former 이전의 또는 전자 그다음에 뭐 it은 가주어고 진주어겠죠. 그러니까 that ear을 또한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that ear 뭐 the latter could now ask. 그래서 뭐가 누가 그쵸 후자가 이제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누구에게 전자에게 무엇을 도움을. 그럼 여기에 이게 이제 또 이게 잘못해서 가면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뉴커머인 거야. 뉴커머 레이더가 나중에 온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더 포머는 그 이웃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또한 이제는 누가 나중에 뉴커머가 이제 누구에게 이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보답으로서이면 보답으로서 거꾸로 뭔가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뭐 이거 뭐 하면서 주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친근감과 신뢰를 높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뭐야 새로 온 사람이 망치가 없는데 망치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줬어. 그럼 좋은 인상 받았겠죠. 그쵸? 그러면 아 저 아저씨가 날 도와줬어. 그러면 이 사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 한번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 한번 도와주겠지 를 지금 얘기한 거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at manner both parties could overcome their natural hesitancy and mutual fear of the stranger. 그래서 in that manner의 뜻은 이 manner의 뜻은 방법.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망치 빌려주고 다음번에 가서 뭐 좀 빌려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여기에 파티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파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드디어 이 파티가 정당이라 뜻도 있고 측 어떤 측 어떤 쪽 이제 파티가 이제 더 이상 파티가 아닌 것도 점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인 거죠. 양측. 그러니까 여기서 양측은 newcomer와 그러니까 더 later와 더 former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측이 could overcome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천성적 머뭇거림. 그러니까 천성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자마자 아 막 치고 막 뒤통수 막 치고 막 치다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천적 원래 가지고 있는
머뭇거림과 그리고 상호 공포죠. 서로에게 느끼는 공포. 누구에 대한 낯선이에 대한 상호. 얘도 느끼고 나도 느끼는 게 막 mutual f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답은 오늘 opener asking for a favor. 됐습니까? 어, 저 사람. 예. encounter 이거 만나. 조우 이제 생각났다. 조우 뭐 조우라고 나오는 사람. 조우가 만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조우 만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번 갑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놓은 것 중에서 일단 뭐 한번 피드백 봅시다. 뭐 여기 18, 19는 다 맞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게 어려웠나요? 다 맞았고? 21번? 왜 틀린 것 같아? 해석이 안 됐다. 모르는 단어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네가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트레드밀이 뭘 의미하는지 비유적인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단어에 또 다른 뜻 있잖아. 쉽다고 생각한 단어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뜻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뭐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다는 거. 또 다른 거 있었나요? 다음 계속해서 25번. 다음 도표의 내용 도표 문제네요. Yeah, invention, interest of young adult aged. 그러니까 도표에서 딱 이제 뭘 얘기할 건지를 이런 걸 보고 이제 아무래도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추측하는 게 좋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관심? 대한 관심이겠죠. 그렇죠? 뭐 누구의 젊은 어른들이죠. 그렇죠? 뭐 16세 및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연령대 16에서 25세 사이면 젊은 어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consumer product invention은 떨어졌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경향성을 보는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health science invention은 확 올라갔죠. 두 배, twice 됐죠. 그렇습니까? 한번 뭐 그냥 그냥 그렇고요. 그래서 environment invention. 그 다음에 web-based invention은 확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other invention은 뭐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 높은 건 1등은 얘네요. 이게 어 근데 얘는 1등자를 더 줬네. 나중에는 아 이거 참 아 남녀였네. 미안합니다. 남녀가 성민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는 막 건강에 관심이 엄청 많은 반면에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이쪽인 거. 그다음에 남자가 제일 관심 많은 건 이런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렇네요. Okay, the graph above shows the result of a survey on invention interest in young adult aged. 했던 거 그렇습니까? Okay, 그다음에 among the five invention categories, the highest percentage of male respondents showed interest in inventing consumer products. Okay, 그래서 뭐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서 할 때 쓴다고 했죠. Okay, 그래서 뭐 respondent은 응답자, replier, answerer. 됐습니까? 그래서 다섯 가지 invention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 남성의, 이게 맞는 거 아니죠? 남성이 제일 높은, 맞죠, 지금? consumer produc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poor health science invention이면 female이라는 얘기 나오겠죠. 이쪽에 있어서는 the percentage of female respondents was twice as high as, 이거 배수사 비교입니다. 두 배만큼 높다. 이 대세에 대한 얘기. 뭔가 뭐 대신 왔다. The percentage of 대신 왔습니다. The percentage 대신 왔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자주 빼놓고, 요거, 대도부 딱 빼놓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요거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럼 뭐랑 비교하는 게 돼버리냐면, percentage하고 남자 응답자를 비교하는 게 돼버려요. 그럼 퍼센테이지끼리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확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케이, 맞죠? 지금 결국 15 곱하기 2는 30인 거 아니고 그리고 여성소인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the percentage point인가요? point gap between males and females was the smallest in environmental invention.
그래서 그러니까 퍼센트 숫자 차이죠. 어, 뭐 사이에 남녀 차이는 어땠다? 그렇죠. 이쪽 경향에서 그러니까 빼기 했을 때 제일 적은 숫자 이거는 뭐 1이 나오잖아. 그치? 얘가 제일 적다는 말 맞죠. 나머지는 뭐 9보다 1보다 큰 빼보면 얘는 뭐 2 나오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for web-based invention에서는 the female respondent was less than half. 자, less than half가 뭔 뜻이에요? 그죠? 반보다 더 적었다. 여기 또 이거 있어야 되는 거. 대답 female. 그러니까 지금 웹베이스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남 여성 응답자가 남성을 반보다 더 작았던데. 그렇죠? 이거 곱하기 2 하면 28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요건 뭐가 꺼냐? 요거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 됐습니까? 반보다 더 작았다 하면은 뭐 아니면 얘, 얘 나누기 하면 13인데 13보다 14가 크다. 뭔가 틀린 말이라는 거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In the category of other mention,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from each gender group. Gender가 뭐예요? Gender 성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양쪽 마, 다 뭐보다 적었다. 10%보다 적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9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26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 같은 것도 쭉 익혀보시기 바랍니다.